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처음 제작하던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와 비용이 들었죠.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헌신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헌신이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마친 후에 이제 다윗은 온 회중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솔로몬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대한 역사였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다윗은 솔로몬을 도와서 부디 성전을 온전하게 완공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마음 모은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따로 또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3절인데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당시 왕의 사유 재산은요, 뭐 왕궁을 유지하거나 혹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통치의 자금이었던 거죠. 때문에 다윗의 이런 헌신, 참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대신들은 속으로, 아유, 일을 어쩌나. 임금님께서 저러시면 안 되시는데, 있는 걸 다 저렇게 내어놓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아,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드린 것은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드린 것보다도 더 많았대요. 일반 백성들도 성심성의껏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 다한 헌신의 이 날갯짓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큰 헌신의 바람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정의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에요. 때문에 헌신은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물질로 인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 본 경험이 있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는 길이 왕복 3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길을 기쁘게 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다한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헌신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 또 가정의 사역들, 직장의 업무들,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지교회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 로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헌신의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